네, 오피셜 시토 오늘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제 시각은 좀 전했는데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저는 그쪽에 좀 비중을 두고 싶더라고요. 네네. 팀장님은 일단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자사주 매입이 네. 제가 결론을 이제 그렇게 냈잖아요. 네. 단순한 자사주 매입보다는 조금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또 이제 주주들의 가치를 좀 신경 쓰는 그런 기업 위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결론 내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의견도 같아요. 네. 뭐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뭐 적자 기업이다. 예를 들면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한다라든지 단순한 달래기용의 뭐 보여주식 자사주 매입 이런 네. 거는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또 실적도 좋고 주가도 네. 지금 저렴하고 경영진의 마인드가 좋은 이런 그렇죠. 회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네. 회사들을 중심으로 봐야지 뭐 자사주 매입 하나만 가지고 뭐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는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뭐 올해 우리 증시뿐 아니라 워낙 증시가 지금 뭐 급락, 폭락 이런 이제 뉴스를 계속 전해왔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손실이 굉장히 컸던 이제 주주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래서 그랬을까요? 이제 각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지금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국내 이야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주로 주가 그 자사주 매입에 나섰던 기업들 얼마나 지금 많이 증가했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실제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이달 20일까지 네, 총 58곳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종목씩 보면 뭐 네. SKI 테크놀로지나 뭐 셀트리온, 뭐 한화, 두산바켓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을 많이 공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2,500 규모를 매입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현재까지 1,900억 정도를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0억 정도를 또 추가로 매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회사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도 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같은 경우 자사주 7,100만 원 규모를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그룹사의 이제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 물론 7,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작은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는 주주에게 좋은 소식은 맞기 때문에 네. 의미하는 바는 있다라고 보고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 임원 6명이 자사주 13,000주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가가 많이 빠졌거나 네. 주가가 많이 안 빠졌으면 자사주를 매입할 필요도 없죠. 네, 높은 가격에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물론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익이 좋습니다. 일단 이익이 나니까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주가가 많이 빠져도 적자 기업이거나 펀더멘털이 안 좋은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이익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 공시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코스피 코스닥을 나눠서 봤을 때는 비중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기업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코스피 기업이 좀 더 많이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금 사정도 좀 더 우호적이고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잘 나왔고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아마 앞으로는 중소형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닥에서도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실적 잘 나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 크게 이제 그 자사주 매입하는 열풍의 그 배경은 얘기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까요?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을까? 네. 그 속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네. 건 그 주주환원 정책을 해라. 네. 라고 하는 투자자의 좀 압박?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기다. 내가 산 주식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뭐 배당, 자사주 매입, 관심도 없습니다. 주식이 잘 올라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 팔면 나는 네, 이익인데 네, 너무 네. 기분이 좋잖아요. 뭐 배당 줘봤자 이제 연간 3에서 5% 많이 주면 6%인데 네. 상승장에서는 하루만 해도 주가 5, 6%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배당에 관심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코스피가 거의 뭐 1년간 우하향 추세를 보일 때는 주주 입장에서도 기회비용도 손실이고 그렇죠. 주식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늘어나죠.
기업에 주가 부양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양 조치가 뭐 배당 아니면 자사주 매입 뭐 이런 네. 부분들이니까 자사주 매입이 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의 힘이 예전보다 훨씬 더 세진 것은 맞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요구가 또 정부 측에도 어느 정도 좀 정달이 돼서 그러니까 정부도 기업들에게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시장의 유통주익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매입한다. 그러면 아마 장 내에서 보통 매입을 할 겁니다. 그럼 100만 주의 물량은 묶여요. 그래서 자사주는 법적으로 6개월 동안은 팔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시중의 유통주익수가 줄어들고 시중에 유통되는 한 주당 가치는 증가하는 네, 효과가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제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일단 어디에서 A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네. 한번 관심은 가져요. A기업 주가가 싼가?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체는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주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지금은 실적 대비 저평가가 맞구나. 이런 인식들이 커지면 자사주 매입 공시 효과만으로도 다른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네. 일단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것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표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당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 긍정적인 기업의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도 조금 짚었지만 이게 결국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네네. 게 아니고 그럼 그렇죠. 없애려면 진정한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럼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근데 네네. 매입했다는 소식은 많이 들리는데 소각했다는 얘기는 이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기업 입장을 좀 대변을 해보면 예. 소각이 사실 부담이 좀 돼요. 네. 네. 일단 아무래도 비용을 들여서 자사주를 샀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언제든 자금이 필요하면은 다시 팔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소각을 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주가 부양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한샘 그리고 한화 네,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대부분 부진했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 자체만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각을 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주주 가치 증대 효과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주를 단순히 사서 묶어놓는 것과 100만 주를 사서 없애버리는 것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유통 물량 자체가 아예 완전히 영구적으로 나중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한 네,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는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이후에 소각까지 하는 기업은 조금 더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럼 매입 후 소각했던 업체들은 주가가 좋았냐? 그렇죠. 사실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각했던 기업들 한번 보면 네. 뭐 DCM이나 뭐 드림텍 이런 기업이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까지 단행했거나 단행할 것으로 이제 공시를 한 기업들인데 네. 다만 주가가 상승하진 않았지만 좀 덜 빠지긴 했어요. 주가에 대한 좀 하방 경직성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이라는 것은 한 주당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는 조금 더 빠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소각 기업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증 시에 상장된 기업들과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런 어떤 소각에 있어 그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면이 분명 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 시의 대표 기업들 소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주주환원 정책에 조금 더 선진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전부터 시행이 됐고 그 개인 투자자들의 힘도 원래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셌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자금이 늘어나면 세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는 흐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지만 결국 뭐 올해 하반기가 됐든 내년이 됐든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도 소각하는 기업도 같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게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기업을 좀 핀셋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사주 매입만으로 살 수는 없고 네, 자사주 매입도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이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드림텍이라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
대입과 소각까지 좀 진행을 한 기업인데 네. 실적도 좋아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비 한 6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기술 보유하고 있고요. 나무가를 인수하면서 카메라 모듈 부분의 성장성 조금 더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월에 이제 보통주 48만 주 정도를 소각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발행주 대시에서는 1% 조금 안 되는 물량이지만 뭐 그렇다고 무시할 정도로 적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 안정 시기에 좀 더 빨리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심전도 시장에 진출하는데요. 우선 심전도 핵심 기술과 심전도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존 헬스케어 제품인 바이오센서 제품에도 적용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카메라 모듈주로 분류되어 있지만 앞으로 헬스케어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